생애 첫 청캉스를 떠난 영탁. 28일 방송된 신랑 수업에서는 영탁이 3주 만에 복귀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오랜만에 영탁의 에너지를 받으니 저절로 힘이 생겨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3주 만에 불쑥 나타나 PD들에게 대만족을 선물하는 라이징 스타 영탁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차차 소개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신랑 수업 34회에서는 영탁의 시골 라이프가 펼쳐졌습니다. 영탁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힐링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보는 이들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탁은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이불을 깔끔히 정리합니다. 영탁의 깔끔한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이라는 게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지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부터 자신이 손수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영탁은 예전에 안 싸우면 다행이야의 경험을 살려 불을 지피는 것은 이미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영탁이 아침은 김밥을 해 먹기로 정합니다. 시골에서 김밥을 해 먹는다. 정말 영탁다운 발상입니다. 영탁의 김밥은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화들짝 놀라게 했습니다. 팬에 기름을 붓더니 밥과 계란을 튀기듯 볶고 소세지와 김치까지 볶아준 다음 모든 재료를 김에 넣고 돌돌 말아서 완성되었습니다. 영탁이 만든 김밥, 비주얼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영탁의 김밥, 군침이 도실 겁니다. 참으로 아이디어 하나만은 따라올 상대가 없습니다. 영탁은 김밥으로 배를 채운 후 포도 농장으로 향합니다. 여기서도 조용히 갈 영탁이 아닙니다. 동네 주변의 개와 대화를 진행합니다. 이런 모습을 찍는 PD에게는 참으로 방송을 아는 친구구나 느끼실 겁니다. 포도 농장에 도착한 영탁은 일손돕기에 나섭니다. 여기서 농장 주인이 영탁의 팬인지 영탁에게 노래를 요청하자 찌니아를 불러주며 신랑 수업에 진짜가 나타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포도잼을 직접 제조하며 토스트까지 해먹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정말 완벽한 1등 신랑감입니다. 여기서 PD들은 물론 영탁의 영상을 지켜보던 스튜디오까지 영탁이 왜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는지 깨우쳐줍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시원한 물놀이까지 즐기며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과연 작가가 이미 짜놓은 대본대로 진행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영탁이 즉석에서 CF 장면을 연출한 듯 보여집니다. 영탁의 방송을 수년 동안 지켜본 저로서는 영탁의 애드리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영탁은 한때 많은 CF를 촬영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최근에는 새마을 금고도 계약 만료되며 CF가 좀 목이 말라있을 듯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탁은 신랑 수업을 촬영하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며 맥주 CF가 불쑥 떠오른 듯 영탁 라거 CF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탁이 선전하는 맥주 CF, 겨울에도 시원하게 먹을 듯 생각합니다. 괜히 라이징 스타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PD들의 눈에는 영탁의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하며 탐나는 인재로 느끼실 겁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배가 어느 정도 찬 영탁은 대청마루에서 오랜만에 꿀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불쑥 누군가 찾아옵니다. 여기서도 영탁의 재능이 방출됩니다. 영탁의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기자 뺨치는 표정으로 시청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나타났길래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지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랑 수업 34회에서는 불쑥 찾아온 인물과 영탁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정말 누군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꿀잠을 청하는 영탁에게 불쑥 나타난 사람의 정체를 예상한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궁금증이 그나마 해결되실 듯 합니다. 물론 예상한 것이니 100%는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3주 만에 신랑 수업에 불쑥 나타난 영탁은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크나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광고주님, 영탁 라거 어떠신가요? 오늘은 영탁이 3주 만에 신랑 수업에 등장해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며 라이징 스타의 면모를 보여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흥겨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